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2년 2회 대경영 기사 첫 번째 과목 개론입니다. 자, 문제 1번 가우시안 확산 모델. 자, 대기 확산 모델링에 관한 거죠. 보통 우리가 대기 모델링에서는 가정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도 문제 보니까 지금 가우시안 확산 모델의 옳지 않은 것, 가정에 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번 볼게요. 확산 계수를 구하기 위한 시료 채취 기간 10분. 맞아요. 그 다음 2번. 고도에 따른 풍속 변화가 파워로를 따른다라고 가정한다. 자, 우리가 픽스로도 그렇고, 뭐 상자 모델도 그렇고요. 가우시안도 그렇고, 우리가 풍속이라든가 평양이 일정하다고 보죠. 근데 고도에 따라서 풍속이 다르다고 하니까 이건 지금 틀린 겁니다. 그럼 여기 지금 파워로가 뭐냐? 이걸 우리가 몇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 지금 보시면 대수법칙 그러면 고도에 따라서 풍속이 이렇게 대수적으로 변하는 거, 요게 대수법칙을 따르는 거고, 우리가 파워로, 몇법칙은 고도에 따라서 풍속이 이렇게 직선형으로 변하는 형태, 요걸 우리가 몇법칙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고도에 따라서 풍속이 일정하다고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우리가 풍속이라고 하면 풍속이 일정하기 때문에 고도에 따라서 이거를 어디에 따른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 봐주시고요. 자, 문제 2번 볼게요. 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펜 그러면 뭐예요? 광학 반응으로 형성된 옥시던트 중에 하나죠. 자, 이 옥시던트는 광학 반응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죠? 1번은 맞고요. 2번, 펜의 지표 식물에는 강낙검, 상추, 시금치 등이 있다. 지표 식물이라는 건 특히나 약한 거. 그래서 펜이 누출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먼저 죽기 시작하죠. 그죠? 이걸 지표 식물이랍니다. 맞고요. 그다음 3번. 황산화물의 일종으로 과지강선 홍수의 가시거리를 단축시킨다 그랬는데, 우리가 펜이라는 게 뭐냐면 CH3COOONO2. 그래서 여기 N이 뭐냐면 바로 NO2. 얘는 그래서 낙스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황산화물이 아니고 질소산화물, 질산화물의 일종이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3번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4번에 보니까 사람의 눈에 통증 일으키고 점막 따끔따끔하게 하고 고무 손상시키고 하는 모든 것들 옥시던트의 영향에 들어가죠. 그래서 4번도 맞네요. 네, 3번 보겠습니다. 오존층, 오존의 반응을 나타낸 다음 소식 중 빈칸에 알맞은 것은? 자, 여기 빈칸에 들어갈 거 확인하는 거죠. 지금 보니까, 자, CCLF3. 자, 요게 뭐예요? 바로 CFC입니다. 이 CFC가 지금 빛을 받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CCLF2가 되죠. 자, 지금 여기 뭐가 바뀌었어요? 뭐가 하나 떨어져 나왔죠? 네, 바로 F가 떨어져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F, 플로르 라디칼이 떨어져 나왔고, 그래서 여기 얘가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그 다음에 CLO가 O2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CCLF2. 아, 여기 지금, 이게 잘못됐죠, 여러분. 이게 CF, CL2네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여기는, 여기서도 이게 좀 이상하죠, 여러분? CFCL3 이렇게 되겠네요. CFCL3가 CFCL2가 돼요. 그러면 뭐가 떨어져 나와야 돼요? 네, CL이 떨어져 나와야 되죠. 그래서 CL 라디칼이 떨어져 나오고, 이 CL 라디칼이 오존하고 만나서 바로 오존이 파괴되는 겁니다. CLO와 O2로 쪼개지죠. 그리고 이 CLO가 O2랑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여기 CL은 CL대로 이렇게 그대로 남고요. O2가 이렇게 만나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거는 뭐고? 네, 바로 염소 라디칼이고. 자, 요번에는요, CF3Br입니다. 자, 얘가 지금 CF3가 되면 Br이 떨어져 나오겠죠? 그죠? 그럼 얘가 또 역시 브롬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 반응을 통해서 역시 또 촉매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은요, CL 라디칼. 그 다음에 니은은 Br 라디칼. 그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여기 CFCL3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못돼서 조금 혼란이 있었네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됐습니다.